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완판, 참 좋은 단어입니다. 신청만 했다 하면 완판 행진. 정말 장사 잘 되는 소리죠. 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부동산의 대부분은 분양만 했다 하면 완판이었습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지산 등 뭐 하나 완판 아닌 것이 없었죠.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얼른 팔고 나가던지 했어야 했는데 그 완판된 이후 아직까지 부동산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 특히 영끌까지 해서 갭투기까지 해서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2020년, 2021년은 불과 3년 전이죠. 그 당시 아파트나 상가, 지산 등 뭐든 위치만 좋고 새 것이다 라고만 하면 다 팔리는 시기였습니다. 지산이라고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없어서 못 팔았고 신도시 상가는 퇴직하는 사람들이 퇴직금을 서로 들고 와서 사겠다고 줄을 섰었습니다. 아파트요? 아파트는 말해 뭐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20대 청년들도 사겠다고 줄을 섰죠. 분양만 하면 서울, 경기, 지방까지 모두 다 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24년 2월,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불과 3년, 4년 전에는 없어서 못 파는 것들이 이제는 넘치고 또 흘러넘치는 상황이죠. 팔겠다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2020년, 2021년 분양받은 사람들, 이제 입주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팔아치워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애가 타서 눈물이 흐를 지경입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부터 시작해서 지방까지 2020년, 2021년 워낙 많이 분양했는데 2024년인 지금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 공실에 워낙 많이 만들어 놓아서 세입자도 구하기 힘들고 내 것을 사줄 사람을 구하기는 더 힘든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팔고 그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만든 공간입니다. 하지만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지면서 일반인들이 사업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 엄청나게 사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한 사람들 중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죠. 게다가 실제 사업을 하려고 산 사람들 중 실제 분양을 받은 후 현장을 가서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지식산업센터가 도시 외곽에 지어지고 지식산업센터까지 교통이 좋지 않으며 주변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지원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지식산업센터를 다시 팔려고 내놓죠. 문제는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지산을 팔고 다시 도시의 오피스나 서울이나 경기도에 역 근처 지산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교통이 편하고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분양받은 지산 오피스는 매물로 오랫동안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공실도 적지 않아서 분양받은 가격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10%, 20% 할인된 가격에 내놔도 구경조차 하러 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돈이 엄청 묶여 있어서 사업을 위해 돈을 굴려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팔지 못해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서울 후 역세권에 지산이 설치돼 이러한 문제에서 조금은 낫지만 최근 지산 물량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어 서울도 요즘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이 이런데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물량은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방은요? 더 어렵죠. 이렇게 투자한 지식산업센터들은 공실 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 예상 없이 우후죽순 분양된 탓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지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지산에는 주택시장 규제를 피하려던 엄청난 숫자의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완판 행진은 기본에 없어서 못 사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수익형 부동산 역할을 제대로 했죠. 하지만 2024년 현재 상황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아직도 짓는 물량이 넘치고 이미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절반이 넘어가는 곳도 허다합니다. 최근 물량이 집중되면서 1년 넘게 공실산업센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오피스나 지산의 상가는 4억,
5억 정도의 가격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죠. 작은 데는 2억, 3억부터 큰 오피스나 상가는 10억이 훌쩍 넘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해당 도시에서도 많이 만들려는 역점 사업이었던 만큼 주변의 인프라가 들어오고 많은 교통이 들어와서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와 별내 신도시, 왕숙 신도시 등이죠. 이들 지역은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서 자족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산 공급, 광풍이 불었던 곳입니다. 아직 부지도 남아있어 추가 공급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업체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직 교통이 불편한 데다 인프라 부족이라는 입지적 한계에 공실 해결은 당분간 요원해 보입니다. 차가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힘드니 이곳에 들어오려는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는 상황이죠. 직원을 구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편하게 출퇴근을 하고 주변 인프라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서로 이곳으로 일하겠다고 지원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 정말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다산 신도시는 2022년 5월부터 대형 지산 물량이 본격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임대 표지판이 눈에 띄죠. 아직까지도 공실이 넘칩니다. 빈 사무실이 많다 보니 썰렁하고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공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입주를 시작한 다산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연면적 33만 1,454제곱미터로 오피스 1,844실과 기숙사 274실, 상가 456실, 창고 128실 규모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분양 당시 국내 최대 비즈니스 복합문화, 랜드마크 장소라고 광고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완판이었습니다. 경기도 좋았고 국내 최대라는 것이 장점이 되었죠. 현재 입주 포기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오피스와 상가 물량이 일부 시행사로 되돌아왔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투자를 하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갔다가 지금 20%, 30% 할인하는 가격에 팔려고 하더라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죠. 몸값을 내린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상가 지하층에 자리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 볼링장, 대형 키즈카페 등에는 그나마 이용객들이 놀러오죠. 지하와 지상층 상가 시설은 대부분 공실입니다. 투명, 유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소규모 점포는 공실이 아니더라도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오피스를 오르내리는 사람도 없죠. 결국 대부분 공실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 전단지를 보면 더욱더 현실로 와닿습니다. 입주 포기자 속출하면서 마피 매물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은 죽어가는 동네 같아 보이죠. 주변의 다른 지식산업센터들이 한꺼번에 공급된 문제입니다. 다산 신도시에 공급이 많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몇 개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입주도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다산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가 2022년 6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원래 2022년 3월 입주 예정이었던 한강 DIMC 테라타워의 완공이 늦춰지며 순간적으로 공급이 몰린 상황이죠.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많으니 굳이 경쟁하면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세입자 구하기도 힘든데 굳이 지식산업센터의 상가와 오피스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 동네 다른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죠. 차로 10분,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대부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오피스 1533실, 기숙사 252실, 상가 332실 규모인 한강 DIMC 테라타워 역시 공실 현황이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죠. 그나마 남양주 다산 신도시는 서울 근교라서 사람들이 좀 온다고 하는데 평택이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80%, 90%가 넘는 곳도 있죠. 다산 신도시의 다른 지식산업센터들, 아니 지금 이곳도 공실을 채우기 쉽지 않아 보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분양한 지산과 분양 예정인 곳들을 포함하면 남양주에는 총 15개의 지산이 들어설 예정이죠. 앞으로 왕숙 신도시에 들어설 물량까지 더하면 남양주 지산은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가 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지산 한 개를 통째로 구매해서 본인들의 회사의 사옥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 이 지식산업센터들은 공실이 넘치는 상황으로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죠. 공실폭탄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사람들이 창업보다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만 하고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등만 하려고 하고 있죠. 중소기업이 늘어나지 않고 이들 기업이 교통이 좋고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만 일을 하려 한다면 지사는 앞으로도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다산 같은 경우는 제조업 위주의 공장이 많았던 지역인데 지사는 IT 중심의 건물이죠. 대부분 사무용 시설이 공급이 됐습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만든 지산이죠. 앞으로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전국의 지산은 매우 많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